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Good morning, 키미입니다. 네, 알아요. 아침부터 제 목소리 듣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조금 하이톤이라. 그게 전부가 아닐 텐데. 아이코. 그치만 여러분들 현명한 여름 쇼핑 놓치지 말라고 아침부터 달려왔죠. 오늘은 신상 서머 아이템들 할인과 추가 쿠폰까지 받아왔으니까 제가 골라본 예쁜 신상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첫 번째 여름 국룰 조합, 청바지에 흰티 조합. 새로운 티셔츠가 출시됐다고 해서 미리 받아보고 실제로 입어본 지 좀 됐어. 기본템 맛깔나게 하는 소신의 피마 리퀴드 실키 티셔츠. 액체 암모니아로 코튼에 실크 가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터치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살짝 쫀쫀한 느낌까지 듭니다. 극락 티셔츠로 추천. 기존 실킷 가공보다 이 액체 실킷 가공이 세탁후 원단이 좀 딱딱해지는 현상도 줄고 원단의 뒤틀림도 변형도 준다고 합니다. 적당한 두께감, 툭튀 비침 걱정 은근 없었지만 개인차는 셀프 케어 부탁드릴게요.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에 어깨 봉제선이 살짝 앞쪽으로 나와준 게 포인트. 요게 은근 어깨가 살짝 넓어 보이고 듬직해 보이더라고. 투팩이 이 정도 원단감의 가격이면 쟁여줍시다. 할인 괜찮다. 이어서 데님도 쏘신 제품인데 너무 와이드하지 않되 그렇다고 다리 라인이 다 드러나지 않는 스트레이트에서 살짝 테이퍼드 핏으로 빠지는 좀 단정한 느낌의 데님. 부드러운 터치감에 두께감도 적당히 얇은 편이라 여름 가능 데님으로 추천드릴게요. 앞뒤로 은은하게 워싱 들어가줘서 데일리하게 입을 기본 데님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와이드 감성 나랑 맞지 않는다, 좀 더 단정하고 캐주얼 데일리 입고 싶다, 요 데님 추천할게요. 슈즈는 클락스에서 뮬이 나오더라고요. 뮬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 많거든. 그래서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냉큼. 스웨이드 소재에, 아 근데 요 스웨이드 소재 굉장히 야들야들해요. 좋더라. 적당히 널찍한 쉐입감인 모카신 스타일인데 밧줄처럼 들어가준 요 신발끈이 슈즈를 너무 올드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클래식 깔끔해서 단정한 캐주얼까지 즐기시는 분들은 요 스타일의 뮬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신기 좋으면서 여름에 발꾸락 보이는 스타일은 싫다, 그럼 요거예요. 자, 신발 바지 냅두고 티셔츠만 한번 갈아볼게요. 실제로 제가 내돈내산 한 아이템이에요. 전 할인을 받았나? 이 정도까지 못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하세요? 네, 맞아요. 입고 있어요. 코튼백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으로 비침 툭튀 걱정 많이 없을 것 같고 워싱된 컬러감, 빈티지한 느낌 주되 앞면 프린팅이 아닌 뒷면 프린팅으로. 앞쪽에는 심심할까봐 가운데 절개 디테일. 뭔가 더티한 워싱티스 입고 싶은데 좀 그중에서도 얌전한 스타일 찾으신다, 요거 좋을 것 같았어요. 두 컬러 중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좀 더티하면서 은은한 등판 프린팅이 야물딱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화이트 샀거든요. 그래서 여름 국룰 조합 꼭 무지티가 아닌 프린팅 티셔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Stalkers. 다음 룩은 여행 갔을 때 혹은 데이트 룩, 좀 깔롱 좀 부려야겠다 하는 날 추천드리는 룩인데요. 요즘 남성분들 나시 자주 보이더라? 그래서 준비한 블루 선플라워의 스트라이프 나시. 코튼 폴리움방으로 부드럽고 쫀쫀한 원단감에 두께감은 적당히 얇은 편이라 투티는 체크하실 때 이거 이너로 굉장히 활용하기 좋겠더라고. 레귤러한 핏감에 은은한 스트라이프 패턴. 쇄골 약간 보일 정도의 파임으로 단품으로도 괜찮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너로 진짜 괜찮아요. 요런 나시는 살짝 늘어나도 갬성질 것 같아. 이 나시 위에 오픈해서 반팔 셔츠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준비한 노이즈의 원단감이 포인트되는 반셔. 코튼백으로 매트한 듯 부드러운 터치감에 크링클한 원단감이 포인트가 되고 비침 걱정은 없을 스타일입니다. 이 반셔의 포인트는 보일랑 말랑 은은한 투톤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포인트 아이템이 되어줄 거예요. 여유로운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편하게 툭 걸치기 입기 좋고 탈부착 가능한 비조 디테일은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이렇게 걸어가지고 좀 이렇게 툭. 요 로고가 좀 거슬리신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가려버리면 되지. 로고 플레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여기에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린넨 팬츠. 린넨 티알몬방 원단으로 쾌적하면서 거친 느낌이 거의 없었고 적당히 얇아서 여름 가능 긴 바지. 두 개의 턱을 잡아주면서 여유롭게 떨어지는 실루엣에 허리 뒤쪽 밴딩으로 편하게 입기에도 딱 좋아요. 직장인분들이나 여름에도 좀 단정한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 블랙 슬랙스 찾으시는 분들,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축구 창창 여름 내내 입어줘도 되죠. 계절감에 맞는 원단을 입는 것도 센스 있는 거거든. 그리고 반타작 내왔잖아. 다음은 좀 더 에스닉한 분위기, 사진 찍기 좋은 룩. 무라에서 셔츠를 데려왔는데 목련꽃 자수가 벌써부터 휴가 가고 싶잖아. 코튼 나일론 음방으로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적당히 각이 살면서 여유로운 실루엣입니다. 앞플리트로 들어간 목련꽃 자수와 끝단 부분 멜로 스티치가 싹 들어가줘서 갬성이 진짜 풍부해. 뭔가 내 옷장 속 컬러적으로 과하지 않지만 포인트가 줄 필살기템? 그런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겠더라고요. 확실히 사진 찍었을 때 예뻐.
또 반바지 필요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반바지도 하나 준비했죠. 비어디드 코튼 실루엣 팬츠 유명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똑 잘라서 반바지 형태로. 코튼백 쾌적한 터치감에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시원하고 원턱 잡히면서 여유로운 실루엣, 무릎 살짝 덮는 기장감. 얘도 편한 담백한 반바지야. 반바지에 큰돈 쓰기 싫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30,000원까지 끌어당겨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미 슈즈로 뮬을 신기기도 했지만 클락스 대표 아이템 왈라비에 포인트 자주 이렇게 들어간 제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내 지갑을 열고 통장을 아프게 하고 여기 현명한 소비 채널인데 누런기 살짝 도는 베이지 컬러 스웨이드에 이 작게 작게 소중하게 들어간 플라워 자수. 무난한 기본 슈즈보다 개성 뽐내는 패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탐낼만 하네요. Stalkers. 자, 다음은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을 룩. 비어디드 코튼 반바지에 입을 반팔 니트 하나 데려왔죠. 요 매니저블 니트 원사감이 훌륭합니다. 당나무 한지와 린넨이 함유된 혼방 소재로 매트 건조하면서 쾌적한 원단감.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꼬슬밥? 고슬밥? 꼬들밥? 짜임이 어느 정도 볼륨감을 줘서 비침 걱정 없을 것 같고 이거 바람 아주 슝슝 들어온다? 깔끔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을 내주는 카라 니트 형태라 일상에서도 입기 좋고 원상감이 고슬고슬해서 휴가를 즐길 때도 무심하게 입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적당히 루즈하고 립 짜임도 쫀쫀해서 너입 연출 가능하고요. 사실 이런 것도 옷장 속에 있으면 든든한 포지션이지. 마지막은 요즘 프레피 캐주얼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프레피하되 좀 요즘 스타일로. 링거티가 은근 핫한 패션인데 호불호가 물론 있죠. 링거티 살짝 레트로 빈티지하게 딱부 스타일로 입는 거? 전 모르겠어요. 어이가 없네. 얘는 적당히 루즈하면서 기장감도 길지 않고 데일리 활용도 너무 좋을 트렌디한 아이템. 트리 원단으로 원단감 포인트 되고 소매 넥라인에 배색 디테일. 기본 같지만 포인트가 될 여름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감성 팬츠, 퍼티그 팬츠. 코튼백 바이오워싱, 몰스킨과 비슷한 맛의 부드러운 터치감. 두께감은 딱 적당한 편이었어요. 여유있는 실루엣에 퍼티그 포켓 디테일과 한쪽으로 카펜터 디테일까지 있어서 담백하면서도 포인트까지 챙겨주는 뭔가 클래식한데 실루엣은 요즘 스타일인 이런 담백한 스타일의 팬츠 반타작 할인 가격에 구매해두면 뭔가 뿌듯합니다. 또 여름에는 조미료템들이 중요하다고요. 아메리칸 니드리 옷쇼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매니아층이 어느 정도 있고 아실 분들은 아실 볼캣 브랜드인데요. 자수가 아주 탄탄하고 기깔납니다. 퀄리티 보세요. 워싱도 정말 맛있게 빠져줬고 적당한 깊이감에 구깃해서 감성 볼캡 스타일. 아메카지 워크웨어 캐주얼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 모자 하나 영입해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제품들 중 제가 골라본 자수는요. 술! 알코올! 술이 좀 땡겨요 요즘. 요거 쓰고 한간 야장에서 딱 술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마르티니 붐붐, 진 앤 토닉 붐붐.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쇼와 함께한 서머 시즌 할인과 추가 할인까지 받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제품이 아니어도 신상 할인 들어가고 쿠폰 적용되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아침부터 부지런히 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시끄러웠죠? 자, 그럼 이제 저도 쇼핑하러 가볼게요. 그럼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거든.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